얘기는 없었고. 다른 얘기라뇨? 아니다. 곧 잠잠해질 거야. 떠들 만큼 떠들고 나야 시들해지는 게 소문의 속성이니까. 그렇다면 다행이지만. 왜? 뭐 걸리는 거라도 있니? 솔직히 마음이 편하진 않아요. 아버지 이름까지 거론되니까. 너도 아버지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야? 아니에요. 그냥 아버지 걱정돼서. 아버지 그렇게 약하지 않아. 양심이 걸리는 것도 없고. 오해하지 마세요. 저 아버지 믿어요. 항상 믿어왔어요. 그만 일어나자. 하루 종일 기자들한테 시달렸더니 난 피곤하다. 난 알아요. 이수는 내가 자신을 찾아오게. 그래서 내가 자신을 멈춰주길 바라고 있다. 대표님, 뭘 다녀오세요? 망고주스 좋아하시죠? 아니, 제가 김동씨 덕분에 주스 맛있는 집 찾아냈거든요. 그래요? 여기요. 대표님 생각나서 사갖고 왔어요. 좀 전에 그 여자요. 아나운서 이하영 맞죠? 그런가요? 이하영 맞아요. 뭐 은퇴했었는데 최근에 무슨 케이블 방송인가 뭐 그런 걸로 다시 복귀했어요. 관심이 많네요. 모르셨어요? 저 TV 중독이에요. 편히 주무세요. 장비서도요. 네. 장비서. 주스 고마워요. 뭘 찾아? 언제 왔어? 좀 전에. 우리 조검사가 금방 올 것 같아서 기다렸지. 에이, 그럼 좀 더 늦게 올까. 검찰청에 기자들 진치고 있었다면서? 호텔도 정신 없었지. 그렇지 뭐. 그런데 지금까지 뭐 하다 온 거야? 전화해도 안 받던데. 아, 그랬어? 미안해. 핸드폰을 차에 두고 내렸었거든. 약속 있었어? 어. 누구? 실무관님하고 같이 저녁 먹었어. 오빤? 아버지 만났어. 정보질로 마음에 걸려서 걱정도 되고. 괜찮으셔? 혹시 말이야. 혹시 아버지도 이번 일하고 엮인 게 있어? 아니야. 아버님은 이번 일하고 상관없으셔. 정말이야? 그럼. 그럴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아버지가 좀 예민해 보이셨거든. 저번에 네가 한 말도 있고. 내가 한 말 뭐? 많은 사람들이 관계되어 있다고 했던 말. 아, 그거. 생각해보니까